안녕하세요. 김미혜의 공연과 사랑에 빠지다 김미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또 왜 왔을까요? 바로 빵 터지는 코믹 댄스 뮤지컬 프리즌을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 이수 아트홀은요, 마로니에 공원 뒤쪽에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과연 오늘 공연도 조용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시죠. 짜잔! 오늘도 역시 분장실에 찾아왔습니다. 신나는 뮤지컬인 만큼 분장실의 모습도 더욱더 신날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 멋진 남자 배우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떤 뮤지컬이 펼쳐질지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공연 끝나고 또 만나요. 자,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낸다, 첼시! 첼시, 손을 내려 폰을 꺼낼 수 있습니다. 빨리! 다 꺼냈으면 핸드폰 머리로 들어봅시다. 네. 끄세요. 그리고 매너 진동모드 절대 안 된다. 미세한 진동에도 조명이가 떨어질 수 있다. 죽는다. 박수! 박수! 막내 프라이언 역을 맡고 계신 정중지 배우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즌에서 막내 역을 맡은 신인 배우 정중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리즌에서 막내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아, 막내 브라이언은 정말 엉뚱하고 또 귀여운 면이 매력적이고요. 또 형들을 따르고 또 형들을 잘 섬기는 그런 톡톡 튀는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 톡톡 튀는 귀여운 캐릭터 역을 맡아서 프리즌 네. 네,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프리즌은 어떤 뮤지컬인가요? 아, 프리즌은요. 컬투의 정찬우 씨가 만든 코믹 뮤지컬입니다. 네.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바쁜 삶 속에서 이제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프리즌 보면서 잠시 쉬었다 가시고 잃어버린 웃음도 찾고 또 이렇게 기쁨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활력소 같은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좀 웃음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뮤지컬을 통해서 그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 이게 다음 질문이거든요. 아, 네,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잠시 쉬었다 가셔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또 계속 웃다 보면은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공연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기쁨도 많이 찾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보신 관객분들도 똑같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뮤지컬을 통해서 본인도 많이 기쁨을 찾고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네, 정말 좋겠습니다. 살짝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성공했네요. 네, 저도 그 기쁜 마음을 참 받은 것 같은데요. 특기를 제가 살짝 봤는데 마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임을 특별히 뭐 시작하는 계기가 있을까요? 마임은 프리즌 와서 배웠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앉아서 그럼 살짝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밧줄을 있는 것 같지. 정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영혼이 상상 없었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연습은 한 두 달, 세 달 정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신 건가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은 짧게 한 달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무대에 오른 지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많이 익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SNS에서 굉장히 인기 몰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네. 어떻게 특별히 뭐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요즘에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 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많은데 네. 저는 실생활 뿐인 그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근감으로 느껴진 것 같고요. 또 제가 꾸준히 성경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또 지치고 또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 제가 살짝 몰래 들어가봤거든요. 인스타도 가보고 페이스북도 가봤는데 정말 그냥 일상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걸어가는 사진들, 네. 평상시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셨어요? 진짜 봤어요. 성경책도 들고 있는 사진. 아, 그렇게 편안하게 내 일상을 보여주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또 좋은 도움이 되는 글귀들을 올려놓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조금 따라해봐야겠네요. 약속. 저도 따라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연애의 정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여기 있을게. 그저 널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받아줘. 오직 너의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어. 감사합니다.